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饭碗，饭碗，说一句话，再念饭碗，饭碗，饭碗，饭碗。一般这个的饭碗不儿化的人还讲了得。饭碗하면밥공기혹은밥그릇입니다。밥그릇입니다. 그러나 饭碗 할 때는 그 밥그릇이란 뜻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자리 직업을 중국어에서 이렇게 유형으로 말합니다. 饭碗 혹은 생계를 도모하다. 생활, 밥벌이 등등으로 저기 쓰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铁饭 碗,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铁饭碗. 铁饭碗, 铁饭碗. 우리는 철밥통,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철밥통 하는데, 실제로는 번역하면 평생직업. 평생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교사, 이 의사 이런 건다 평생 직업입니다. 평생 직업. 그리고 또 그리고 또 饭碗 问题 이런 말을 잘 듣겠죠? 이런 문제를 많이 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뭐 국회에 가는 데서 뭐 서민들이 생계 문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때 생계 문제 할 때는 饭碗 问题, 중국에서 饭碗 问题 이렇게 말합니다. 饭碗 问题. 好,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我的饭碗怕打碎. 이때는 이것이 제 밥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이 떨어질까봐, 직업이 없어질까봐, 따수이란 건 원래는, 원 뜻은 따수이. 혹은 따퍼하는데, 따수이 할 때는, 원래는, 떨어뜨려서, 이렇게, 박산 나는 거 따수이 합니다. 떨어뜨려서 박산 나다. 이것을 따수이 합니다. 근데 我的饭碗怕打碎 이때는 打碎 본 뜻은 없어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饭碗打碎 하면 실직하다는 뜻이죠. 실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我的饭碗怕打碎 하면 나는 실직자가 될것 같다. 우리말로선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내 밥통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 밥통이 떨어진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말합니다. 즉, 나의 직업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내 밥통이 떨어진다. 내 밥통이 떨어지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말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직할 거야. 혹은 실직될 거야.
혹은 직업이 떨어질 거야, 직업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죠. 중국에서는 보통 서민들이 하는 말로는 밭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표준적으로 말할 때는 실직하다, 직업을 잃게 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我的饭碗怕打碎. 이때 파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걱정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즉흥 중국어는 여기까지 합시다. 下次再见.